다음은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요, 논리 맥락 잡습니다. 권리구제에는 뭐뭐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대외적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는 행정쟁송이 있고, 결과를 시정하는 손해 전무가 있고,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기타는 사실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헌법 소원이 있는데, 헌법 소원은요, 광의의 행정쟁송에 위치시키고,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에 관련된 논의는 손해 전무에 위치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행정심판 배우고 있네요. 누군가 물어봅니다. 행정심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행정심판은 권리구제법 중에서 보통 구제법이라고 부르죠. 줄여서 행정구제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행정구제법 중에서 행정쟁송법, 그 안에서 다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준사법절차, 즉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행정심판이 나온다.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행정심판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이거는요, 예전에 간평사 시험하고 입법고시에서 딱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쟁점은 아니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개별법에 보면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라고 써 있을 때 알고 보면 특별 행정심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심판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라면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재청구 금지원칙에 따라서 이제 행정소송만 제기할 수 있을 뿐 심판은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헌법 107조 3항. 법원의 재판에 대한 전심 절차로, 전심이란 말은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전심, 앞에 놓여진 신급이라는 뜻입니다.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가 준용된다. 줄여서 준사법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51조는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한 번밖에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면요,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구별실익 정도 보시면 좋겠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은 아니니까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고, 특히 판례만 절차와 담당 기관으로서 행정심판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을 판례가 구분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절차에서는 사법절차 준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